일단은 기본적으로 V 형태야. 네. V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스틱을 이렇게 해서 연주를 하고 있었더라고요. 일자로. 네. 이게 아니라 여기서도 V자가 돼야 돼. 너가 거울 앞에서 딱 섰을 때도 V자가 된 상태. 알파벳 V자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스네어 위에다가 올려서 V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깨의 너비, 이 팔꿈치의 너비는 적당하게 벌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벌리거나 너무 좁혀도 안 돼. 너무 좁혀도 긴장이 되고 너무 벌려도 긴장이 돼.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팔을 올렸을 때 정도의 이 너비라고 생각을 하고 팔이 어깨에 걸려있다라는 정도 느낌이 된 상태가 돼야 돼. 그렇게 해서 당장은 너가 이제 뭐 패드 연습을 하든 스네어에서 연습을 할 텐데 기본 자세를 잡는 거를 습관을 들여. 무슨 얘기냐면은 스틱이 떨어져 있어. 스틱을 잡고 자세를 잡는 거를 연습하라고. 처음 시작할 때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. 패드가 여기 있어. 뭐 딴 척 하다가 딱 앉아서 스틱을 잡고 자세를 잡는 걸 연습을 해야 된다고. 오케이, 잡았어. 오케이. 여기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. 5, 0, 0 있잖아. 네. 0을 뺀 나머지 양쪽에 5와 0에다가 위치를 놓는 거야. 이렇게 놓고 팔 체크하고 그리고 손목은 들려있는 상태가 되고 아까 내가 손 그립은 어떻다 그랬어? V자. 네. 들었을 때 V자가 돼야 돼. V자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립을 잡는 거야. 기본 스틱 자세를 이렇게 잡는다고. 그러고 나서 한번 쳐보고 오케이. 초기야. 초기를 시키고 다시 자세를 잡아. 자세를 잡을 때 너가 어느 정도 뛰어야 되는지 타점이 명확하지 않아. 그러면은 패드에다가 대구 잡아. 대구. 옆에 패드 좀 줄래? 배터리가 다 찍힐지 모르겠다. 주말에 끊길 수도 있겠다. 이거는 아직 나가지 않은 꿀팁이야. 네. 패드에다가 대구 잡으라고. 대구. 대구 올려. 올렸을 때 이 높이가 너의 탭 스트로크의 높이가 되는 거야. 아, 네. 탭 스트로크라는 건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밑으로만 컨트롤해서 치는 노트를 얘기를 해. 네. 그래서 고스 노트 때 많이 쓰지. 뚝빡빡빡빡빡빡빡빡빡. 네. 하고 빡 치고 따따따따 빡 해서 탭 스트로크 굉장히 중요한데 탭 스트로크를 잘 하려면은 탭이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서 있어야 되고 안정된 위치에서 있을 때 손목이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꺾여져 있는 상태에서 있어야 돼. 그래야지 얘가 더 밑으로 떨궈준다고. 빡! 빡! 손목은 얼마나 꺾여야 돼요? 너무 꺾으면 안 되지. 이렇게 이렇게 꺾으면 안 되고 네. 그냥 적당하게 너가 올렸을 때 손목에다가 네. 낚싯줄을 매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. 얘 무게를 그냥 펼쳐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올린 느낌. 요렇게 요렇게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면 돼. 네. 중요한 포인트 알겠어? 네. V 여기도 적당하게 너무 조이지 말고 너무 걸리지도 말고 그리고 손목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은 얘기할 때 팔을 이렇게 힘을 풀고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손목을 딱 들어준다라고 했을 때 이 상태에서 스틱을 잡으라고 하거든. 이게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의 평소 습관에 따라서 달라. 네. 손목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는지 지난 27년 동안 젓가락질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다 모르잖아.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최적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최적의 값의 기준은 뭐냐. 스틱이 위아래로